들어갑니다. 요약집을 들어가면 이제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외울 게 있으면 이제부터 좀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자, 교재가 지금 부동산 학교라고 합본돼 있죠. 페이지 중간에 2페이지 내교죠. 2페이지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 총칙이 나오죠. 교재를 보기 전에 앞부분에 좀 볼 게 있어요. 자, 어떤 개념이냐면 적법행위라는 개념은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적법행위라는 말 자체는 법에 반하지 않는 행위 이런 의미겠죠. 근데 이 적법행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법률행위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라는 게 있고요. 지금 교재는 법률행위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법률행위가 대단히 중요한데 요걸 보기 전에 준법률행위도 좀 봐야 돼요. 일단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죠.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그럼 의사표시는 뭐냐? 의사표시란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니까 요 의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고 요게 있으면 법률행위, 없으면 준법률행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서 법률행위란 당사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 결정된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률행위 효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니까요. 이에 반해서 준법률행위는 그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 준법률이 자체는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요소가 없어요. 따라서 준법률 효과를 알려면 뭘 봐야 되냐면 법률 규정을 봐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준법률 행위가 뭐냐?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준법률행위고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준법률이 뭔지를 좀 우리가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첫째,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예요.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라는 말은 이미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의사의 통지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인데 의사표시와 대단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기억하는 건데 각종 체고와 거절이 의사의 통지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체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체고는 의사의 통지고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고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니까요.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도 준법률행위인데 관념의 통지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를 우리가 관념의 통지라고 하고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관념의 통지는 뭐냐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관념의 통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분이 좋다 나쁘다 같은 감정의 표시도 의사표시가 아니고 준법률행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준법률행위를 싹 뭐로 집어넣냐 하면 사실행위로 집어넣는 거죠. 따라서 사실행위란 원래 개념은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이유는 묻지 않고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위를 사실행위라고 하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개념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준법률행위는 싹 뭐로 들어가죠? 사실행위로 들어간다. 그래서 인간행위의 90% 이상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사실행위가 되는 거죠. 이 정도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가지고 요 가지고 이제 어디로 오는 거죠? 법률행위로 오는 거예요. 교재를 좀 볼게요. 교재 2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의 개념에서 법률행위의 의의가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그죠? 그럼 의사표시가 필수 불가결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뭐가 되죠? 법률행위가 되고 없으면 뭐가 되죠? 준법률행위니까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계속 보시면 이러한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그 효과 의사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데서 다른 법률 사실과 구별된다는 말은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뭐죠?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뭐냐?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고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번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도 이제 알 수가 있죠. 1번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2번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의사표시만 필요한 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인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혼인은 법률행위거든요. 제가 결혼합시다 라고 했더니 좋대요. 그래도 둘이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부부가 되는 건 아니죠. 혼인신고라는 뭘 해야지만요? 사실행위를 해야지만 뭐가 돼요?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의사표시만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사실행위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의사표시는 법률사실이고 법률행위는 뭐죠? 법률요건이다. 그 다음에 4번 법률의 효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고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도 뭐가 돼요? 취소가 된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는 적법행위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법률행위에 뭐가 나오죠? 종류가 나오죠. 일단 교재에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나오는데 합동행위는 가입표예요. 왜냐하면 합동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견해가 최근에 다수설입니다. 그러니까 합동행위와 계약의 차이점을 모르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합동행위라는 개념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률행위는 단독행위와 계약 두 가지만 있다고 정리할 건데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하나가 있는 것도 법률행위고요. 의사표시가 두 개 있는 것도 법률행위인데 의사표시가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라느냐 하면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죠?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다, 두 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 갑이 을에게요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나죠. 요것만으로 성립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는 거죠? 단독행위라고 하고 을이 갑에게 두 번째 의사를 표시했어요. 요래야 성립한다면 요게 뭐가 돼요? 계약인데 요 두 번째 의사표시가 뭐냐면
승낙이거든요. 따라서 단독행위라는 건 뭐냐면 의사표시가 하나라는 말은 뭐냐면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계약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계약이라고 해요.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가끔 나와요. 기초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음 중 단독행위인 것은, 다음 중 계약인 것은, 이렇게 지문이 나오는데 참 신기하게도 문제가 외워서 풀면 틀리게 설계가 돼요. 참 교묘하게도. 그래서 결국은 다음 중 단독행위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를 외운 것을 상기하는 게 아니라 다섯 개 지문 중에서 승낙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걸 찾으면 되는 거고요. 다음 중 계약인 것을 물어보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것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안 틀리는데 뭔가 암기한 것을 상기해서 풀면은 틀리게 설계되고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증여가 계약이라는 건 좀 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증여는 뭐죠? 계약이죠. 자, 왜 그러냐면 증여가 계약인지를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꽁꼬로 주는 거니까 승낙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줄 거라고 착각을 일으켜요. 또 증여도 뭔가요? 계약입니다. 따라서 꽁꼬로 주는 거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지만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한다. 요거는 머릿속에 꼭 숙지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일방적이냐 승낙을 얻어야 되느냐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단독행위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나뉘고 있죠. 일단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 다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은 돼야 되는 거,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상대방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될 필요도 없는 걸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교재 보시면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좌측 맨 밑에 보시면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가 나오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예요.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이 안경에 관한 소유권, 점유권을 포기하려고 해요. 물론 누구한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승낙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뭐가 되는 거죠? 단독행위인 거죠. 특징은 그냥 저 혼자 갖다 버리면 되는 거고 누구한테 안경 갖다 버리겠다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의사표시가 누구에게 도달될 필요가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우측 예를 잠깐 보면은 하나만 해볼까요? 채권의 포기. 제가 요 친구한테 돈 500만을 빌려줘가지고요 500만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힘들다 그래서 채권을 포기하려고 해요. 물론 그 친구한테 뭐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채권의 포기도 단독행위인데 특징은 제가 먼산 보고 돈 갚지 마라라고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힘드니 어렵니
동갑지 마라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그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은 돼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그 이제 얘들이 나오는데요. 얘들 하나씩 볼 건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제가 채권의 포기는 뭐였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제가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상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 땅 주인한테 뭐 받을 필요는 없어요? 승낙 받을 필요는 없지만 땅 주인에게 나 지상권 포기하겠다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지상권의 포기, 용익물권의 포기는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거죠. 제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저당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 채무자한테 승낙받을 필요는 없지만 채무자에게 나 저당권 포기하겠다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요 저당권 담보물권의 포기도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채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의 포기는 싹 뭐로 들어가는 거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들어간다. 그래서 수험적으로는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교재 내용을 좀 볼게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유언이 나오죠. 동의하시나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유언하고자 해요. 물론 승낙받을 필요 없죠. 유언장 내용은. 그죠? 그 다음에 유언장 내용은 공개하는 거 아닙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뜯어보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유언이 성립하기 위해서 유언을 받을 사람에게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유언, 유증 다 뭐가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상속의 승인이요? 상속의 승인 누구한테 하겠어요?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뭐가 되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용어인데 사람의 집합을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단이라고 해요.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우리가 사단법인. 재산의 집합을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재단이라고 해요. 따라서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우리가 뭐죠? 재단법인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재단법인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되고요.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대따 재산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K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물론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누구한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단독행위인데 그러면 지금 갑이 재단법인 설립하려면 갑의 재산을 K에게 줘야죠. 지금 주려고 막 준비하고 있어요.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막 주려고 할 때는 이 재단법인의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잖아요. 지금 막 주려고 막 꺼냈잖아요. 꺼내가지고 주려고 할 때는 재단법인의 뭐가 없어요? 재산이 없고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고 중요한 것은 뭐죠?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나오잖아요. 동의. 뭐죠?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친권자가 뭐 할 수 있죠? 동의할 수 있죠.
물론 친권자가 동의하고자 할 때 아들 내미한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동의는 뭐예요? 단독행위고 다만 동의한다고 야 알았어 네 말대로 해 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동의는 뭐가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채무 면제죠. 채무 면제라고 기억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채권의 포기. 그잖아요. 채권의 포기는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상계. 상계가 뭔가요? 줄 돈과 받을 돈을 까버리는 거죠. 물론 이것도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단독행위지만 네가 내가 줄 돈과 네가 받을 돈은 까겠다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취인. 자,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취인하고자 해요. 물론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취인한다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취인은 뭐가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해제.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는데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승낙받을 필요 없으니까 해제는 뭐죠? 단독행위고 해제한다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해지? 자, 임차인이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럼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고 이때도 승낙받을 필요는 없지만 임차인에게 나 임대차 계약 해지하겠다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더 설명드리는 게 무의미하죠. 그다음에 뭐 취소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지만 상대방에게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상대방 뭐가 되는 거죠?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요. 좀 더 보면 계약은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죠. 단독행위는요. 자유롭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뭐 하게 돼요?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죠. 또 계약은요. 원칙적으로 조건도 붙일 수 있고 기한도 붙일 수 있어요. 왜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서 하는 거니까요.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요. 이에 반해서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못 붙여요. 왜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은 뭔가 구체적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단독행위.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 행위가 계약. 이걸 좀 고시해 올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채권행위와 처분행위가 나오는데 처분행위 해가지고 교재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 가입해 버리세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은 틀린 게 아닌데 이걸 여기서 이거를 곱씹으시면 나중에 혼란스러워요. 가입해 버리시고 뭐만 좀 잡으셔야 되냐면 개념을 좀 잡으셔야 돼요. 자, 가끔 시험에 나고 좀 어려워하십니다. 채권행위와 뭐로 나뉘냐면 처분행위로 나뉘어요. 처분행위. 채권행위는 뭐냐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라고 하고요. 보통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의무 부담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채권행위라는 말보다는 의무부담행위라는 말로 더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처분행위는 둘로 나뉩니다. 물권행위와 뭐로 나뉘냐면 준물권행위로 나뉘어요.
물권행위는 뭐냐하면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물권행위라고 하고요. 준물권행위라는 말은 물권 이외의 권리입니다.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준물권행위라고 하고요.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처분행위라고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을은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고요. 갑도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요? 채권이 생기니까 요 매매 계약은 뭘 발생시키고 있죠? 채권을 발생시키고 있죠. 그래서 매매 계약은 뭐예요? 채권행위인 거예요. 또 갑은 을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될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를 부담하니까 결국은 또 뭐가 발생한 거예요? 채무, 의무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매매 계약과 같은 행위를 우리가 채권행위 또는 뭐죠? 의무 부담 행위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을로 뭐하게 돼요? 넘어가게 되니까 물권이 변동됐죠. 그러면 이전 등기가 뭐가 되는 거죠? 물권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매매 계약은 뭐예요? 채권 행위. 이전 등기는 물권 행위.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는데요. 교재 제가 가입표라는 얘기는 왜 그런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갑이요. 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매매 계약을 하면 요 매매 계약은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왜요? 타인 소유로 물의 매매는 뭐예요? 유효니까요. 그래서 채권 행위는 뭐예요? 무권리자의 채권 행위는 뭐라고요? 유효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근데 갑이 지 것도 아니면서 서류를 이조해가지고 을 앞에 등기해줬어요. 그럼 등기는 뭐가 되겠어요? 무효겠죠. 그러면 뭐예요? 물권 행위는 처분 행위는 뭐예요? 무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여기서 가입해버리자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요 매매 계약을 우리가 대리 같은 데서는 처분 행위로 하잖아요. 그죠?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는 본인의 물건을 뭐 할 수 없어요? 처분할 수 없다. 팔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교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혼란을 줄이기 때문에 여기선 보지 말자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매매 계약을 하면 쌍방에게 채권이 생긴다. 채권행위.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한다. 의무부담행위.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갑이 가지고 있던 물권이 을로 넘어가니까 이게 뭐가 돼요? 물권행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게 되면 을은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뭘 갖게 돼요? 채권을 갖게 되니까 요 1억을 빌려주는 행위는 채권을 발생시켰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채권행위인 거죠. 근데 을이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 병에게 넘어가죠? 뭐가 변동되는 거죠? 채권이 변동되는 거죠. 물권 이외의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니까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준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전세권을 양도하는 것은 물권행위입니다. 왜요? 전세권은 뭐예요? 물권이니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은 뭐예요? 준물권행위입니다.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행위니까요. 다시 말하면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가 뭐예요? 물권행위고 물권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준물권행위고 준물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죠? 채권 양도는 준물권행위 된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핵심 정리가 나와 있는데 1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죠. 요거죠, 그죠? 의사 표시가 없는 적법 행위가 뭐죠? 준법률행위고 준법률행위는 의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사실행위가 있다. 그 다음에 단독행위 해가지고 나와 있죠.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뭐 할 수 없어요? 붙일 수가 없다란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제가 아까 뭐라 했죠? 가입표하자 그랬죠. 그 다음에 2절 해가지고 법률행위에 뭐가 나오냐면 목적이 나옵니다. 자, 교재 또 없지만 좀 우리가 좀 정리할 게 좀 있어요. 교재 없지만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을 좀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첫째, 당사자가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고 세 번째,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법률행위가 뭐가 되냐면 성립되는데 문제는 이 성립요건, 효력요건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대단히 애매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뭘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냐면 성립요건 하면 요물계약이라는 개념을 꼭 가져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요물계약이란 계약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거든요. 따라서 요물계약에서 요구하는 그 물건들은 다 계약, 법률행위에 뭐가 되는 거죠? 성립요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요물계약 중요한데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죠? 요물계약이잖아요. 따라서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은 법률행위에 뭐가 되는 거죠? 성립요건이고요. 보증금 계약도 요물계약이잖아요. 따라서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도 법률행위에 뭐가 돼요? 성립요건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도 요물계약이거든요. 따라서 대물변제에서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것도 뭐가 되냐면 성립요건이 되고요. 네 번째, 현상광고도 요물계약이잖아요. 따라서 형상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완성하는 것도 법률행위에 뭐가 되냐면 성립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성립요건하면 뭐가 팍 떠오르셔야 된다고요? 요물계약이 떠올려야 된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성립한 법률행위는요, 무효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냐면 유효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다는 말은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뭐가 필요하냐면 요건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유효요건 또는 뭐죠? 효력요건이라고 하고요. 당사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이 존재해야 됩니다. 당사자에게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의사 능력이 결여가 되면 의사 무능력죄 법률행위 뭐가 되죠? 무효가 되고요. 또 당사자에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므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되고요.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또 목적이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요,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좀 보시면 일단 이 능력에 관한 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그냥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고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되고요. 이 의사표시에 관한 유효권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재 의사표시에서 따로 장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목적에 관한 유효권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재는 뭐예요? 법률행위의 목적이 뭐냐면 이 목적에 관한 유효권을 뭐죠?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겠다는 의미에서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온 거냐면 목적에 관한 무엇을 공부하는 거죠? 유효요건을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공부할 거니까 냅두고 유효요건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유동적 무효죠. 자,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가 뭐냐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 무효가 뭐죠? 유동적 무효니까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요건들은 유효하기 위한 요건 뭐가 되는 거죠? 유효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험에서는 효력 발생 요건, 유효 요건이란 말이 나오면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팍 떠올라야 되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팍 떠올라야 되고요. 그럼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첫째, 토지거래허가죠.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라면 무효인데 뭘 받으면요? 허가를 받으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이 허가는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정지조건이죠. 정지조건이 뭐냐면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 뭐예요? 정지조건이니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유동적 무효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는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시기요. 자,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이 도래하면 효과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6월 1일이 도래해야 비로소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생긴다는 말은 지금은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시기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고요.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는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효요건 하면 유동적 무효.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는 꼭 떠오르셔야 돼요. 그러시고요. 이제 우리가 뭐 볼 거냐면 목적에 관한 유효요건으로서 이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공부해야 되는데 좀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쉬었다가 법률행위의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